시작하겠습니다. 글을 진행한 형, 저희 조언은 이제 다음 것 같고 저는 발표를 맡은 신정우라고 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어떻게 했죠? 뭐 분이 되고 있는 거 아니고 이 상태가 저게 나와요. 그건 아까 어떤 걸로 했어요? 아까 아 발표 시작할 때 얘기해 주세요. 이게 탭이에요? 그 창이 이걸로 네 탭이고 저기서 From beginning. 아,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6조이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어떤 위크 슈퍼바이즈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멀티 스킬 오브젝테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조언은 다음과 같고 저는 발표를 맡은 신정우입니다. 먼저 저희 메소드를 소개하기 이전에 뭐 선행 연구나 아니면은 제 컨트리뷰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리즈 태스크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런 슈퍼바이즈 형태에서는 바운디 박스가 각각 어노테이션을 주어지고 이제 각각 클래스 레벨이 주어지게 되는데 해당 태스크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운디 박스 어노테이션이 없고 오브젝트들 클래스들이 이미지 레벨에서 어떤 멀티 레벨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운디 박스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한두 개의 오브젝트에만 집중을 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바운디 박스가 그런츄얼스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룹핑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얼굴이나 아니면 동물의 얼굴과 같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에 유리한 디스크리미티브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전체적인 오브젝트를 잡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어떤 메소드를 제안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정보를 채워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셀프 디실레이션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셀프 슈퍼비전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이 외에도 모델 자체를 파인튜닝 하거나 아니면은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주는 모델을 도입을 함으로써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셀프 슈퍼비전 형태의 모델을 도입을 해서 부족한 정보를 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인비리언트한 특성을 모델 안에 녹여내므로써 좀더 이제 작은 물체들도 탐지를 잘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저희 컨트리뷰션은 디지털 베이스의 어떤 트랜스포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이게 WSOD 측에 아직 그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모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 자체를 제안을 하고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스몰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같이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DTR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따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WSOD 프레임워크를 위한 저런 프리딕션 헤드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저희가 제안한 수도 바운딩 박스 제너레이터라는 모듈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프리딕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WSOD 태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MIL 헤드나 아니면 리퍼먼트 헤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두 개는 워낙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라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MIL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에서 주어진 멀티 레벨과 비교하기 위한 부분이고 리파인먼트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란트루스로 바운딩 박스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도 레이블링을 통해서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수도 바운딩 박스 제너레이터인데요. 먼저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 기반이나 아니면은 마스킹한 이미지의 토큰을 예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된 비전 트랜스포머는 저렇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배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바운딩 박스를 수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 컷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텐션 레이어에서 키 값으로 이렇게 어페인트 매트릭스 만들어주면은 저 패치를 노드로 보고 이제 시뮬러티 스코어 엣지로 볼 수가 있게 돼가지고 이제 그래프 컷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노멀라이즈 컷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미니멀 컷에서 좀더 개선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 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이게 뭐 의미하는 바는 두 클러스터가 있을 때 클러스터 내에서의 시뮬러티는 최대화하고 클러스터 간의 시뮬러티는 최소화하겠다. 근데 이게 그대로 풀 수가 없어서 이게 알겐밸류 시스템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바꿔주면 저게 이제 E가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되고 이제 저 D 같은 경우에는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로우소메이션에서 만든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저렇게 해서 라플라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게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게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값을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겐밸류는 무조건 0이라서 두 번째로 적은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겐벡터를 사용을 해서 스펙셜 클러스터링 해주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파티셔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K-means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PCA처럼.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저렇게 바운딩박스 캔디디스를 만들어내고 IOU를 먼저 필터링 해주었습니다. K 같은 경우에는 EOSIF에 해당하는 다양한 값을 써서 최대한 다양한 크기의 바운딩박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게 더블 SOD 태스크나 아니면 기존 디텍션 태스크에서 보면은 ROI 풀링 같은 부분이 들어가야 이게 바운딩박스 인포메이션이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디테일에서는 그렇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넣어주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를 통과하고 포지션 인코딩까지 더해주면 이렇게 피처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수도 바운딩박스 안에 해당하는 패치들의 민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저 안에 있는 패치 벡터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돼서 쟤네가 디코더를 돌아서 텐트를 보게 되면은 저 안에 있는 애들이 가장 수가가 높게 될 거예요. 근데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만 잡고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패치들에 대해서 오더링을 했을 때 백그라운드보다는 나머지 물체의 나머지 몸통에 대해서 스코어가 훨씬 높을 거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K가 다양한 값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K는 2일 때는 두 개로 딱 나눠지는데 5나 10에서는 굉장히 이제 노이즈하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IOU 필터링을 먼저 한번 적용을 해줘가지고 맨 오른쪽처럼 상당히 정제된 형태의 수도 바운딩박스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측 저희 모델의 결과이고 이제 오른쪽 브랜치인데 이게 뭐저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이미지라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세 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코더 쿼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약간 디스크리미네이션 파트에만 집중하는 거를 좀 배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그룹핑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만약 오른쪽에 사람이 3명 있는데 저 중에 한 명에 대한 피처 벡터가 민이 되었다면은 걔네 스코어가 옆에 있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한 피처이기 때문에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룹핑이 더 유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파스칼 VH2007이랑 코코 2014에 대해서 먼저 실험을 해봤습니다. 2007에 대해서 해봤을 때 역시 성능이 안 좋아요. 안 좋고 2014에 대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좀 주목을 했던 게 저런 식으로 이제 APS가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인데 저게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랑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 인비런트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대체 저희 목적은 이렇게 새로 제안한 트랜스모 베이스 WSOD 프레임워크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여서 뭐첫 번째 단계에는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터널 같은 경우에도 뭐할게 많았는데 두 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처럼 그냥 포지션 인코딩만 쓰냐 아니면은 이제 저희처럼 바운딩박스 인포메이션 넣어주냐인데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바운딩박스 인포메이션 들어간 부분이 없어서 넣는 게 당연히 더잘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치 익스트랙터가 다이노인데 디노인가요? 아무튼 이제 타고 파일 파를 원래 썼는데 이제 16번에 16을 써서 좀더 노이즈를 줄여주겠다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K-means를 쓰고 나서 IOU를 필터링 한번 해주기 때문에 그냥 8x8을 쓰고 최대한 다양한 크기의 바운딩박스를 만들어내는 게더 좋은 곳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프레임워크 디테일 베이스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먼저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셀프 서바이즈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만들어 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스케일 인비리언트 어떤 특성을 주입을 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해볼 게 많은데 모델 진짜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온 것 중에 GWD라고 좀더 스몰 오브젝트에 대해서 작동을 잘하는 게 있다고 해요. 저것도 써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아이고 이제 페어한 비교를 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기존의 WSOD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피치 익스트랙터 레지넷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디노를 써서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이고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아까 그 소타랑 비교하는 코드 되게 빨리 지나갔는데 거의 이게 여기서 볼게요. 하신 게 어떤 거고 베이스라인이 어떤 거고? 아, 메사는 이제 기본의 WSOD 모델들인데 보시면은 약간 자세히 볼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성능이 지금 떨어지고 약간 돌아간다 정도만 보여준 수준이라서. 맨 밑에 거가 비슷하신 거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가 달라서 쟤네도 디노를 쓰면은 훨씬 더 아마 높아질 거예요. 여기 있는 베이스라인들은 스몰 네. 오브젝트에 특화된 건가요? 그냥 일반적인 건가요? 그 WSOD 내에서 스몰 오브젝트를 타겟팅하는 거가 아예 없어서 그냥 기존에 리포트한 것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APS 값이 안 나온 것들도 많고요.
사실 이거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려면 다 돌려봐야 돼요. 들어올 수 있나요? 됐습니다.